철학에 대한 그 경제의 구조에 대해서 도형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은, 원래 가장 좋은 경제 도형은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중산층이 이만큼 있고, 부자가 이렇게 올라갈수록 부자가 조금 있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가난한 사람도 조금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이렇게 좀 변했어요. 한가위 모양으로 변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 중산층이 몰락을 하게 되는데, 중산층이 몰락하게 되는 이유는 컴퓨터하고 자동화하고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주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칵테일 잔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이렇게. 근데 빈민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중산층이 흡족해지고 있고, 이 중에서 그래도 잘 살았던 사람들, 뭐, 투자를 잘했던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는데, 요게 이제 문제는 상류층이 점점 작아진다는 게 문제죠. 밑에가 이렇게 커지기 시작하죠. 다들 가난해지고 있는 거죠. 이 와중에 이 대다수에서 공유경제가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는 이렇게 양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 공유경제는 아니고, 여기는 그야말로 아직도 소유경제예요. 근데 이 위쪽은 굉장히 럭셔리하게 소유하는 경제가 되는 거예요. 비용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호텔에 하룻밤 잘 때 뭐 하루에 천만 원씩 쓴다면, 하루에 천만 원에서 뭐 하루에 뭐 2천만 원, 3천만 원 하는 그런 숙박비도 있어요. 하룻밤에 그런 장소도 있고. 그렇게 쓰는 사람들의 세계인 거죠, 여기가. 근데 여기는 잠잘 데가 없어가지고 공짜로 잠을 주겠다라는 그런 공유경제 앱을 이용해서 공짜로 잠을 자면서 여행을 다니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는 세계인 거죠. 그렇게 소유경제하고 공유경제하고 분리가 되는데, 이게 좀 상당히 빈빈이 앞으로 심해진다는 거죠. 왜냐면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빼앗고 돈을 벌어서 부자들한테 더 돈을 많이 안겨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중간에서 아직 사회에 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을 취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나는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뭔가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뭐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세계 최고, 가장 아름답거나 가장 매력적인 뭔가를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가장 뛰어난 지식. 근데 뛰어난 지식은 그 과거의 지식들을 다 공부를 해서 거기서 더 뛰어나야 되기 때문에 노벨상을 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뛰어난 지식이라는 것은. 뭐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할 것인가 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중산층의 몰락으로 대다수가 돈이 없어진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아픔이라든가 이 사람들의 곤란한 점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전략을 써야 돼. 근데 이 두 가지 전략을 쓰다가 여기에서 뭐 자기가 괜찮은 뭔가를 제공하는 사람이 됐어. 뭔가 노력을 하든 그것이 타고난 재능이던 간에, 그러면 여기에서 돈을 벌어야죠. 그리고 다시 여기다가 써야죠. 이렇게 소뚜껑이나 냄비 뚜껑처럼 된 이 경제를 다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두 가지 전략을 써야 돼. 비참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취업을 잘 못하게 되더라도 끝까지 두 가지 전략을 쓰세요. 여기 아주 럭셔리한 소유 경제에서 내가 전할 게 있나 꼭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대다수의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봉사할 거라든가 할 것이 있나,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자, 휴식하세요.